요 쟁점들을 정리 좀 해주세요. 뭐가 문제가 됐던? 왜냐면 얼핏 들었을 때는 아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나타나면 당연히 손해배상 받아야지라고 네. 일반분들 생각하시는데 이 법적인 쟁점이더라면 꼭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손해를 보시면 돼요. 제일 네. 처음에 이 성폭력을 당하고 아니면 폭행을 당하고 그때가 이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로부터 그땐 가해자도 알았으니까 10년은 네.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0년 내에 청구해야 되니까. 이제 손해가 있었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청구를 안 하면 이제 권리가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인 따님은 그건 청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백선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그때 없었던 내가 나중에 외상후 후유증 장애가 나중에 발생했다. 네. 성년이 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발생한 거는 아직 3년이 안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고 이 아빠 측에서는 이 소멸시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발생한 것이 성년 됐을 때 이미 한 거 아니냐.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이 피해자인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멋있었던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효 소멸의 시계를 멈춰야 한다. 멋진 말이야. 판사들 글자죠. 와, 저 판사님들 이런 생각을 하지? 밤마다 책을 읽으시나 봐요. 지효리 형 같아. 예, 주물 좀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아, 여기는 제 판결문에 그림 붙일 거예요. 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3년이 지났다는 아빠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외상 후유증 장애도 제가 보기엔 3년 전이었던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여기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 관련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네. 여기가 포인트가 제 이 뒤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괜찮다. 그러니까 진단 기준 이하 판단했을 때 이제는 괜찮아졌어라고 떨어졌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딸을 이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와 교류하는 언니들을 만나면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 봐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슴 깊이는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재발을 하면 처음 재발했을 때를 시효를 기산점을 삼으면 이미 끝났고 네. 그러면 그 누구도 그러한 끔찍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다시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증상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새로 소멸시의 기산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이번 판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범죄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의 시효를 사실상 없앤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취지예요. 아, 사실상 그렇지. 사실상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몇 년 괜찮았어. 그렇지. 아, 나 괜찮은가 보다. 그냥 살아야지. 그리고 또 몇십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했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효 소멸의 시계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 법원에 판단했다라는 건 사실상 성범죄 피해 위자료 청구에는 사실상의 시효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러니까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건 법원의 의지가 보이는 판단이라 이건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판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거잖아요. 아. 정신적 피해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이런 생각하잖아요. 전쟁을 겪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근데 전쟁을 겪고 있으니까 전쟁을 겪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야 그런 전쟁같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냈는데 왜 몇 년 지나서 이제 다 좋아졌는데 이제 와서 그걸 고통을 호소하냐는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전쟁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플 수 있을 때 아픈 거예요. 몸은. 사람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 여성처럼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픈 거예요. 아, 정신적 스트레스. 예, 정신적 피해라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